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감자 털털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쑥 털털이도 했잖아요. 감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감자는 오늘 굵은 걸 두 개 가졌는데 이게 왕감자입니다. 그냥 보통 감자 한 4개 사이즈 정도거든요. 채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됐고 또 마저 썰겠습니다. 여기다가요, 간을 하는데 소금과 설탕과 삼성당으로 합니다.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설탕을요, 취향에 따라 하는 거예요. 설탕 안 넣고 싶은 사람은 소금만 넣고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양념장 드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떡처럼, 감자떡처럼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단맛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삼성당을 약간 쓰고요. 그리고는 먼저 이렇게 섞어서요, 조금 녹여줍니다. 삼성당이랑 설탕을 골고루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는 저는 오늘 밀가루 쓸 거거든요. 보리가루 쓰셔도 돼요. 쌀가루 쓰시고 싶으면 맵쌀가루 쓰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 밀가루 넣었던 그 맛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밀가루를 넣어 먹거든요. 자, 밀가루 종이컵 두 컵 정도를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보자기를요 물에 적셔갖고 꼭 짜야 됩니다. 이렇게 짜서는 요 감자를 넣습니다. 15분이 다 되어가니까 이제 다 됐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자가 푹 익었기 때문에 막 건드리면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속까지 보면 다 익었습니다. 이게 어떤 맛인지 안 드셔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식어도 맛있거든요. 만약에 식혀서 드시면 더 쫀득쫀득합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하얀 가루가 있어도요, 충분히 익은 거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따뜻할 때도 맛있고요. 식으면 또 더 맛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